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우리 지금 구약 성경 시리즈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성령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은 존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당연히 영적 존재였겠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천국에 계실 때는, 뭐죠? 예수님은 영적 존재였죠. 예, 육체를 가져, 인간을 육체를, 이 땅의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육체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지구의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뭐죠?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자체가 실제고요. 실존입니다. 실체, 실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육체를 입고 오시죠. 그러니까 비록 성령으로 잉태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체를 입게 되는데 그 육체를 입은 예수님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의 육체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 그 육체를 만든 육체의 몸을 입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은 해야 되잖아요. 공생애를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삶과 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수 인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육체가 된 예수님이 뭐죠?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동일하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없어도 돼? 말씀만 믿고 예수만 믿고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땅에서의 공생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뭐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알고 보면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한번 이렇게 보면서 3절까지 정확히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좋은데요. 여기에 보면서 예수님에게 왜 성령님이 임하실 거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안 됩니다. 인간이 육체로 사역할 수는 없거든요. 왜? 육체는 성령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또 그렇고, 뭐예요? 육체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도우셔야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한 싹은 누구겠습니까? 이새가 낳은 아들의 다윗이죠. 다윗이 그 싹에서 또그 뿌리가 나서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또 누구겠습니까? 이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그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혈통적인 관계, 육체의 관계, 누구를 통해서 어느 라인으로 다윗 왕족의 다윗 혈통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혈통. 근데 왕족.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 다윗은 뭡니까? 왕의 자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왜? 인간 성육신 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시는데 이거 이 위에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형 누굽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죠.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고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성령, 곧 그분이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총명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어떤 모략, 어떤 계획, 어떤 지혜. 이기는 힘, 재능, 능력, 은사, 어떤 힘, 해결할 수 있는 힘, 능력, 재능,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어떤 지식,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를 경외하게 됩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지혜롭게 총명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모략으로 또 재능으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지식 얼마나 말씀 선포, 말씀 가르침, 말씀 훈련, 진리의 어떤 선포,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 지식 필요하죠. 말씀의 지식, 세상의 지식, 풀어내는 지식, 해결하는 지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되고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동물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안 오죠.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놀러 갑니다. 교회 갈 생각 안 합니다. 늦잠 잡니다. 자기 삶 즐깁니다. 하나님의 어떤 뭐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주일에 교회 나가고 싶어져요. 깔끔하게 옷차려 입고 교회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게 즐겁고 기뻐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주일날 쉬지. 그렇지만 예배하는 게 안식이고요.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요. 예배하는 게 너무 황홀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부르심의 어떤 삶을 정말 이렇게 살수 있게 이 해주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 예수님 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의 어떤 거룩한 삶, 지혜로운 삶, 총명한 삶, 재능 있는 어떤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밑에 3절, 4절 오르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이거 오판하기 쉽죠? 뭐요?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단하고,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팀의 이익을 위해서, 뭐요? 거짓도 불사합니다. 왜? 팀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의대로 해야 되고요. 정직하게 해야 되고요.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불법할 수도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안 되죠. 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 그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이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갈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치고, 이제 뭐요? 도장 찍으시고, 이제 증거로 우리 가운데 머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거룩한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죠.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께 성령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강림과 임재와 이 충만함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줄 알아. 예수님도 필요한데 우리한테 안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강림 임재를 사모하시고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정말 이렇게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정말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삶을 여러분들 정말 멋지게 살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